KB 국민은행에서 꿈꾸는 미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KB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있는 금융권 사례들 중에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조하는 것이 저의 작은 목표입니다. 아직 전통적인 금융회사들 중에 에이젤하게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사례가 없어요. 저는 국민은행이 에이젤하게 일하는 첫 사례로 만들고 싶고 또 그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찾은 인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획력도 겸비한 데이터 분석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금융업을 어렵게 느끼시는 고객들에게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개인화된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KB 국민은행 클라우드 플랫폼부에서 TSM 업무를 하고 있는 박석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AI 센터 AI 금융비서팀의 이혜은입니다. 테크혁신본부 에자일 빌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환기 과장입니다. 저는 데이터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시각화 기반으로 데이터 역량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경험이 없는 현업부서 직원들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에자일 코칭입니다. 에자일하게 일한다는 것은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빨리 시도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 다시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팀원의 업무를 가시화하고 공유하면서 그 업무를 흐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KB 원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수요 부서들의 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B 원클라우드라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당행을 포함한 KB 금융그룹 전체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해주는 업무인데요.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기술적인 컨설팅에서부터 행정적인 절차까지 가이드해주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AI 금융비서 팀원으로서 현재 키오스크 버전이었던 금융비서를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자연어 처리 모델인 KB스타 그리고 OCR과 같은 자체 엔진을 개발하기도 하고 AI 금융상담 서비스, AI 금융비서와 같은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가장 큰 매력은 은행 전 본부 부서에 시각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도입 초기에는 사실 사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활성화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현재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이에요. 은행이 이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에젤하게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 같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금융권에 적용된 실질적 선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답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개척해 나가고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매력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이미지 유사도 추출 모델을 개발했던 업무였었는데요. 이 모델 자체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력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 실제로 직원 또는 고객에게 서비스화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KB 샌드박스 환경 구축 추진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 신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보안 규제 사항에 어긋나진 않는지 금융권에 너무 리스크하진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샌드박스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금융 환경과 분리된 망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수행하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능력은 창의성인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도식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기획,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컴퓨터 공학적인 기초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트러블 슈팅을 계속한다면 기초 지식만으로도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입니다. 에자일 코치로서 변화를 이끌고 주도해 나가려면 에자일 프레임워크나 방법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두루 알아야 저희가 교환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코칭을 하거든요. 새로운 기술과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그에 에자일하게 대응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다면 소통이라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소통도 중요한데요. 타 부서, 타 계열사, 그리고 외부 협력 업체들과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합니다. 국민은행은 리딩뱅크로서의 입지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다양한 방향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자일 빌드팀을 비롯해서 금융 AI 센터나 고객 경험 디자인 센터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타행 대비 저희 국민은행의 경쟁 우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일한다는 장점 중에 하나는 석사학위 지원 제도입니다. 저도 회사 지원을 통해서 대학원에 진학 중에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석사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금융 AI 센터는 금융업에서 인공지능 대상을 받고 우수 논문상을 받을 정도로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그룹입니다. 이런 그룹에서 다른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얻고 저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잘 표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면접에 기술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채용 과정 중에 면접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답변을 하시다가 말문이 막히시더라도 한번 양해를 구하시고 숨을 좀 고르신 다음에 차분히 말씀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KB국민은행에 입행하셔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을 믿고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원만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드릴 좋은 선배와 동료들이 많습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금융업에서 AI를 선도하고 있는 KB국민은행 금융 AI 센터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좋은 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